다음은 마지막 발표 과제인 바이오 위협 방지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고려대학교 생물방어연구소 소장님이신 김익환 교수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를 맞아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이상희 전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이 바이러스, 우리를 위협하는 그 고위험 미생물군과의 싸움은 이건 3차 세계대전으로 인식해야 된다, 그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영화, 또 최근에는 이런 다양한 그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이런 게임의 소재로 바이러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인류와 바이러스의 3차 세계대전으로 인식을 해야 되고요. 뭐 국경이 없습니다. 적이 어디 있는지 알면 싸우기 쉬운데요. 바이러스 또 미생물과의 전쟁은 국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크리스천 하셀 지금 미 국방 차관 복께서 이 자리에 와서 세미나 하셨을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Whole of government response가 필요하다. 정부의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 지금 열심히 잘 하고 계신데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농림부에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부 부처가 참여해서 이 3차 세계대전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전 부처가 참여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전 국민이, 전 모든 우리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주체들이, 우리 학계, 의료계, 산업계, 연구소, 언론계, 모든 시민, 농민 다 포함해서 우리가 이 3차 세계대전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그림은 2012년에 북한에서 생물무기를 남한에 투여했을 때 이러한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 그런 이제 그림입니다. 그런데 2015년에 메르스 사태로 이런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메르스 사태 이후에 저희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이제 국가 방역 체계를 개선하는 노력을 많이 하셔서 이전보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 그 감염법 예방법을 개정했고요. 그리고 긴급 상황실, 24시간 긴급 상황실을 만들어서 여러 정보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제 수집을 해서 즉각 대응 팀이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 단계 이후에 그 초동 단계부터 이제 국무총리가 이렇게 회의를 주재해서 이런 사태를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를 이제 잘 갖추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3차 세계대전을 저희가 준비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여러 생물 무기, 뭐 AI 이런 것도 벌써 수집을 해서 인체 감염이 가능한 AI 이런 종류들을 이렇게 무기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뭐 아주 간단한 드론 같은 걸로 뭐 서울에 몇 개, 청와대 또 각 군부대 이렇게 투입을 하고 지하철로 이렇게 뭐 테러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갑자기 환자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1만 명의 환자가 발생했다라고, 우리가 뭐 메르스 환자, 에볼로 환자가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보시면, 이런 우리 3차 세계대전은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우리 감염법 그 뭐 예방법으로, 그다음에 우리 아까 얘기하셨던 가축 이제 테러 이런 게 있을 때, 지금 가축 감염병 예방 그런 차원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이거는 대통령 직속으로 커미티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일본의 그 이제 쓰나미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의 문제가 생긴 이후에 우리 정부의 대통령 직속에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각 이제 원자력 발전소 점검하고 그 위험성을 늘 이렇게 상시 모니터링도 하고 늘 회의를 통해서 이제 점검하고 있는 이런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참고해서 이 바이러스와 고위험 병원체와의 싸움은 이 정도로 대통령 직속으로 준비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위험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건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예를 들면 뭐 가칭입니다. 국가생물방어위원회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여기에 이제 역할이
지금 이제 그 뭐 보건복지부의 질병관리본부나 또는 이제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뭐 이렇게 옥상옥으로 이렇게 감시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지원하자는 겁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여러 부서들을 어떻게 하면 지원할까? 그리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이런 모든 일을 하는데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 너무나 모자랍니다. 그런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위원회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위원회 구성은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이제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오바마 대통령도 사인을 했듯이 바이오 서베일런스 감시 체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포털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 그 이제 군에서도 이제 이런 포털 시스템을 만들어서 군 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감염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이제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제 군에서만 할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 이런 포털 시스템을 구축해서 가축에 일어나는 질병 그다음에 인체 감염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저희가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대통령에 보고가 되고 대통령이 이제 케이스가 발생했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 부처가 함께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 이런 그 대응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물론 각 부처별 이제 대응 시스템도 필요하지만 통합으로 그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가장 중요한 게 그 여러 가지 그 각 병원을 비롯한 시설, 그다음에 그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모든 장비 시설을 표준화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연구실, 실험실의 어떤 안전 문제도 표준화가 필요하고요. 지금 이제 그 메르스 이후에 제가 이제 각 병원들을 다녀보면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응급실 체계가 감염 환자와 교통사고 환자는 분리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냥 대부분의 병원이 아직도 섞여 있어요. 이게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죠. 이런 그 여러 가지 표준화가 필요하고요. 전략물자 비축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백신 만들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진단 키트 이런 비축을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필요한 기본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탐지를 위한 얼마나 신속하게 탐지할까에 대한 연구, 백신 제조, 치료제, 그리고 교육 훈련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연구가 필요하고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그 AI 이렇게 뭐 대응 인력을 투입하는데 이제 뭐 구제요 1,000명 정도 되는 열악한 몇 명 안 되는 인원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농립 그 축산검역본부 밤잠을 못 자고요. 지금 이제 구제역이 일어났을 때 AI 지금 이 사태 때문에 그 아주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과로로 숨지기도 하고요. 인력 많이 필요하고 교육 훈련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이제 전체적인 이제 통합 방어를 위해서는 일단 이런 통합하는 이제 바이오 뭐 가치인지만 바이오 위협 방지법 이런 이제 법률 제정이 있어야만 이런 모든 조직을 갖추고 예산 투입하는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바이오 위협 방지법을 제정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